술을 못하게 하니 어떻게 못하자.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이 코로나 확산 자체가 코로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표님이 제일 역공을 두시는 경제민주화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켜서 논의한다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겠다. 금년 개원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4차 추경을 갖다가 빨리 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.